날씨를 더 자세하게 전해드리는 날씨 온입니다. 네, 지난 수요일 제주 하늘에 뜬 구름 영상입니다. 오라동에서 촬영한 영상인데 시청자분이 이거 혹시 지진운인가요? 라는 제보를 해주셨습니다. 마치 양떼처럼 생긴 구름이 하늘에 가득한데요. 이 몽글몽글한 조그만 구름 뭉치가 일렬로 넓게 퍼져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긴 롤 형태의 구름을 보고 지진 전조 현상이 아니냐는 우려를 표하기도 하는데요. 지난 2021년 12월에도 제주에 규모 4.9의 역대급 지진이 발생하기 전에 하늘에 이와 비슷한 양떼 구름이 관측되면서 누리꾼들의 관심이 집중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잘 알려져 있다시피 이 양떼 구름은 지진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기상청에 문의해보니까요. 이 양떼 구름은 여름을 제외한 봄, 가을, 겨울에 제주 하늘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아주 흔한 구름이라고 합니다. 구름은 대기의 움직임에 따라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배열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 충분히 관측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바람이 강하지 않은 날 하늘을 올려다보면 이렇게 생긴 양떼 구름을 자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어제부터 비가 내리고 난 이후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오늘 낮 기온이 뚝 떨어졌는데요. 주말에는 기온이 더 떨어져 쌀쌀하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 속에 아침 기온이 7에서 9도, 낮 기온은 12에서 17도에 머물겠고요. 내일 오전까지 바람이 초속 15m로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일요일에는 흐리고 낮 기온이 12에서 14도까지 떨어지겠고 밤부터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 오후 높은 산지에는 눈이 내리는 곳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주 해상 역시 주말 내내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물결이 최고 4m로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상 활동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온이었습니다.